레이클라스트. 그 어떤 필멸자도 인간들의 숭배를 통해 불멸자, 즉 신이 될 수 있는 고대의 땅. 그렇기에 이 레이클라스트에선 강대한 힘을 가진 온갖 종류의 신이 탄생하였지만 그들의 본질은 결국 인간이었기에 언제나 선하고 자비로운 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신들은 강력한 그들의 힘을 이용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탄압하고 지배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단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길 요구하기도 했죠. 한편 그보다 더 일찍이 신이 된 두 사내가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바로 이노센스 그리고 신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였던 그들이었지만 이노센스는 빛의 힘을, 그리고 신은 어둠의 힘을 휘두르는 서로 반대되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들의 폭정에 의해 인류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다 못한 신은 이노센스에게 그들을 구해야 한다며 형제를 설득하지만 이노센스는 그런 형제의 요청에 무심했죠. 하는 수 없이 신은 홀로 방법을 찾게 되니 그것은 바로 모든 신들의 힘을 흡수할 존재, 짐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짐승은 레이클라스트에 존재하는 모든 신의 힘을 흡수했고, 권능을 빼앗긴 신들은 신을 포함해 모두 긴장에 빠져버리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필멸자들이 새로운 신으로 각성하는 일 또한 짐승의 힘으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짐승은 레이클라스트 내륙의 산 아래에 잠들었고, 그렇게 짐승은 근처의 지대와 융합하여 거대한 산이 되어버렸죠. 시간이 지나 이 짐승산에선 알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보석이 채굴되기 시작했고, 이에 인간들은 그 보석을 채굴하기 위해 근처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니 이 도시가 바로 하이게이트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레이클라스트엔 바알 제국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피라미드와 기계병기 등 상당한 기술력을 지녔던 이 바알 제국은 짐승산에서 나타나는 이 보석에 마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력이 깃든 이 보석을 마석이라 부르며 마석을 다루는 기술, 즉 마석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강력하고 위대했던 바알 제국의 멸망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불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국의 수석 마법사 도리아니가 일종의 의식을 통해 짐승을 잠시나마 깨웠지만, 그 여파로 결국 제국의 여왕이었던 아찌리 여왕을 비롯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은 아즈멜이라는 근처 문명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옛 바알의 영토들은 금지된 땅이 되었고, 아즈메리인들은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갔죠. 그러나 한 양치기 소년이 금지된 땅으로 내려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라는 계시를 받게 되니 그의 이름은 타커스 베루소였습니다. 그는 8만의 아즈메리인을 이끌고 폐허가 된 바알 제국의 수도 위에 사안이라는 이름의 새 도시를 세워 영원한 제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 황제가 되었죠. 그러면서도 베루소 황제는 바알 제국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바알의 모든 학문과 기록들을 말살했고, 그와 함께 마석학 역시 금지되어 모두 산속에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12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베루소의 바램은 한 황제에 의해 깨지게 되니 바로 치투스 페란두스였습니다. 황제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이자 온갖 종류의 함정과 위험으로 가득한 미궁을 통과함으로써 제국의 황제가 된 그는 치투스의 최측근 중 하나인 말라카이의 집요한 설득과 꼬드김으로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던 마석의 사용과 연구를 재개하게 되었죠. 마침 정복전쟁을 벌이던 치투스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힘이 필요했고, 이에 말라카이는 나마카누이, 에조마이트, 마라케스 등 주변 국가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이용해 하이게이트 광산의 마석을 채굴, 강력한 마석의 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라카이는 바알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몸에 마석을 심는 기술을 복원했고, 사람들은 마석을 몸에 지닌 자들을 마석인 또는 마석병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마석의 힘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어서 목젖에 마석을 이식받은 이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마석병들은 먹거나 잠을 자지 않고도 혼자서 정예병사 넷은 능히 쓰러뜨릴 수 있었죠.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정신이 무너지는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마석의 인기는 대단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퍼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말라카이는 황제가 하사한 여인 중 하나인 디알라와 사랑에 빠졌고 말라카이는 그녀에게 심혈을 기울여 많은 마석을 심게 되니 그렇게 디알라는 마석 여왕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죠. 이후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제국 성기사단의 기사단장이었던 테브루스 볼은 마석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법칙을 왜곡하는 죄악이라 여겼고 결국 치투스 황제에 대한 반기를 들어올리게 되니 바로 순결봉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아 카누이 국가의 카루이 민족의 왕 카옴, 마라케스의 지도자 세케마 데슈렛 등 주변 도시 국가들과 연합해 연합군을 창설한 볼은 용맹하게 싸우며 제국의 중심부를 향해 진격했고 마석병들의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 길고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연합군은 제국의 수도 사안을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연합군과 내통하던 사안의 시장에 의해 황제가 암살당하면서 결국 제국은 무너지고 연합군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영원한 제국. 황제로 등극한 볼은 치투스 황제의 사악한 실험에 동참한 이들을 모두 화형시켰으나 말라카이는 자신이 레이클라스트의 모든 마석을 파괴시킬 방법을 알고 있다며 그를 설득해 목숨을 건지게 되니 그 방법이란 바로 마석의 원천인 짐승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말라카이와 디알라는 솔라리스 신전에서 짐승을 죽일 기계 휴거 장치를 발명하게 되었고 볼 황제는 말라카이와 디알라 그리고 하이게이트 군단을 거느리고 산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디알라가 가진 마석의 힘을 이용해 휴거 장치를 가동, 짐승의 살갗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말라카이. 그리고 그렇게 제국의 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말라카이는 짐승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승의 힘을 받아들여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세울 계획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승과 융화된 말라카이는 그 강력한 힘으로 레이클라스트 전역에 대격변을 일으켰습니다. 광산 밖의 볼 황제와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뼈와 살이 분리되어 언데드가 되어버렸고 레이클라스트의 모든 흙과 물에 타락이 깃들면서 모든 생물체는 사후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식물들의 골격이 뒤틀리고 공격적으로 변한 것은 물론 동상들을 비롯한 무생물들이 살아 움직이기까지 했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사안엔 오직 학살과 광기만이 이어졌죠. 순결봉기의 영웅이었던 카옴과 데슈렛 역시 이러한 비극을 피하지 못해 카옴은 광산 안에서 자신의 모든 병사를 죽이고 짐승의 하수인이 된 채 갇혀버렸고 데슈렛은 가까스로 광산 입구에 부적을 쳐 결계를 치는 데 성공했지만 언데드가 되어버린 볼 황제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대격변을 시작으로 영원한 제국은 무너졌고 레이클라스트는 언데드가 득실거리는 죽음의 땅이 되었으며 오직 소수의 부족 사회만이 숨어 지내는 희망이란 존재치 않는 대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류의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레이클라스트 옆에 작은 섬 오리아스가 있기 때문이었죠. 대격변의 영향은 오리아스까지 미치지 못했고 제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리아스는 제국교회의 지도계층인 성기사단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리아스는 그렇게 성기사단장이 최고 권력자인 신권정치사회를 이루게 되었고 볼 황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마석학을 금지했으며 수도 테오폴리스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2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597년 오리아스엔 행방불명된 선대 기사단장이었던 베나리우스의 뒤를 이어 도미누스라는 이름의 강경 탄압파 인물이 새 기사단장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노스는 비니아라는 이름의 마법에 재능이 있었던 한 매춘부에게서 레이클라스트에 묻힌 마석의 힘에 대해 전해듣게 되었죠. 이에 강대한 힘의 눈이 먼 도미노스는 비니아에게 독실함이라는 뜻의 파이어티라는 새 이름을 내려준 뒤 비밀스럽게 마법을 부활시킬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미노스는 범죄를 저지른 오리아스 시민들을 레이클라스트로 대거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많은 독재자들이 그러했듯 이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종종 이용되곤 했습니다. 신성모독죄, 절도죄 등 온갖 별의별 제목이 전부 추방 사유가 되었고, 수도 없이 많은 오리아스 출신 유배자들은 그렇게 죽음의 땅 레이클라스트로 보내지게 되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1600년 오늘날, 도미누스는 파이어티와 함께 검은 근위대라는 전속군대를 레이클라스트에 파견했고, 프레시아 서쪽 숲에 진지를 세운 파이어티는 다시 한번 레이클라스트를 뒤흔들 사악한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미누스도 파이어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레이클라스트에 도착하게 되니, 오리아스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 레이클라스트로 유배되던 중 배가 난파당해 레이클라스트의 해변에 떠밀려온 인물, 바로 당신이었습니다.